이거 찍으신 걸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셨으면 훨씬 퍼가기가 쉬운데.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그걸 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 잘 안 돼요, 또. 딴 데 또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 안에 이 보물성이 보여야 하는데. 어, 보인다. 저기 보인다, 보물성. 야, 요거 만드시려고 인사동을 갔다 오시고. 어머, 가습기. 집 아래, 이런 것도 있고, 어? 저 인형도 있네요, 빨간색 인형.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갖고. 아, 그럼 이런 초속 모터가, 아. 이제부터 가장 핵심. 제일 핵심. 시워드 모터라고. 예. 모터, DC 모터 파는 데 보면 아예 저게 있어요. 아. 코너가 있으니까. 방송 모터. 그러니까 모터 안에 기어가 이미. 예. 앞에 까만 부분이 기어 박스예요, 뒤에. 아, 이 까만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속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어, 모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0rpm 정도. 아하. 그럼 너무 많이 돌리면 아작날 수도 있나? 왠지 그러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축의 베어링을 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베어링 1이고 나오거든요. 정말 적합한 게 인치로 되는. 예. 그 사는 바람에. 그거는. 고양이지. 정작 양이는 안 보이고. 기냥이가? 어딘가 갔겠죠, 그러나.